젠틀맨 연기할 때 내 몸에 젠틀맨 장동건? 이대로 한 거니까 이렇게 막 대사를 외우고 해봤는데요. 네. 그 인적 자본 접근법으로 계산했네요. 천재적인 기억력의 박형식! 어, 약간 좀 잘 나갔다. 새 수목 드라마 슈츠의 두 주인공과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분들의 조합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시겠습니까? 드라마 슈츠의 장동건, 박형식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김태진 씨 오시고 됐네요. 아, 이 드라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고정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선배의 노하우로 갈까요? 아니면 후배의 패기로 갈까요? 패기가 좀 식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어, 예. 어, 예. 패기롭게. 정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로펌인 최 변호사를 만난 불안. 그게 장동건 선배님. 네. 선배? 네. 어제 내가 할 거네. 아, 버벅대네. 그냥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괴물 같은 기억력을 가진 신입 변호사.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전설적인 변호사. 판을 고르는 것도 그 판의 룰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다 너라는 거.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슛! 남남 케미가 화제가 되면요. 연말 연기 대상 때 베스트 커플상을. 네. 네. 그거 한번 노려볼까, 우리 는 거예요? 기대되세요, 형식.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어, 그쵸, 그쵸.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는 그걸 그린, 브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박형식 씨 어떠셨어요? 장동건 씨는 뭐 엄청난 선배님이시잖아요. 예. 네. 원작을 봤을 때. 외국. 네, 하비 스펙터라는 인물과 장동건 선배님 말고는 떠오르는. 그렇죠. 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완벽함 꼭 해야 돼. 무조건. 꼭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해야 그러셨구나. 네. 진짜 장동건 씨는 정말 대체자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봤는데 잘 안 떠. 예. 그 브로맨스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박영수 씨 특히나 또 기억력이 좋은 변호사. 네. 게다가 그냥 한번 보고 이해한 건 잊어먹질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똑똑한 느낌이 아니라요. 예, 그냥 진짜 예. 그냥 천재예요. 그냥 이거 초능력자야. 완전히 네. 비현실적으로. 그리고 숫자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숫자요? 예. 네, 뭐 이제 뭐 총기 사망 사고 시 뭐 4억 3,900만 원. 승강기 추락 사망 사고 시 3억 200만 원. 막 뭐 이런 숫자적인 거를 외울 좋은 방법으로. 예. 그러면 저희가 캐릭터상 엄청난 기억력이 실제로도 박형식 씨에게 존재하는지 지금 한 15개 정도의 뭐 사물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인물이 기봉이 사진인데 이야 정말 장동건 씨가 세 개의 사진을 직접 빼고 어떤 사진이 빠졌는지 박형식 씨가 맞추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거울 없어졌고요. 거울이 없어졌고요.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로봇이야. 로봇 정답. 오 좋아요. 와 가운데를 없애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 사실은 사람 심리상 예. 살짝 끝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일단 근데 가운데가 제일 쉬웠어. 살짝 힌트를 주는데요. 힌트가 있었어.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야. 야. 이시현 선배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완성했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똑똑해요, 박형식 씨. 보셨나요? 혹시 원작을 장동건 씨께서? 저는 사실 이제 시즌 1 한 중간 정도까지 보다가 일단 접었습니다. 어? 네.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가 좀 매력적이고 네. 캐릭터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흉내낼까 봐. 아. 네. 일단 접었는데 다시 볼까 생각 중. 필요한 부분이 맞죠. 네, 병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오만했던 것 같아. 아, 원작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탄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고요. 예, 연예가 중계에서 세기의 미남이 과연 누구가 있을까? 몇 위 차지하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 조심스럽게 예상해봐도 되나요? 네, 예, 조심스럽게. 1, 2위, 3위 안에는 있죠. 1위셨습니다. 야. 이래서 연예가 중계가 신뢰가 가는 거야. 신뢰 상실. 이때 1위가 이제 장동건 씨고 2위가 원빈 씨, 3위가 정우성 씨, 4위 조인성 씨, 5위 강동원 씨. 요 순서대로였거든요. 6위가 저였어요. 네, 근데 또 새로 조사하지 마세요. 어떻게 끝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장동건 씨의 어떤 그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판넬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자, 이것이 바로 1위의 위험. 와, 진짜 잘생겼죠? 공포한 거죠. 네. 세상에 정말. 아니 근데 새롭습니다. 무슨 만화책에 그러니까요 진짜 너도 약간 그래 지금 분노 나네요.
좀 색다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잘생겨서 불편한 점도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린 할 수 없어요. 정우성 씨도 잘생김으로 어떤 새로운 개그 코드를 만드셨거든요. 누가 더 잘생겼어요? 자, 과연 대답은? 아까 조사했었던데. 아까 어디였죠? 정우성 씨 3위. 3위. 그 정도. 야. 그 정도가. 조사 결과를 대신하겠다는. KBS에서 조사한 건데. 아, 그죠, KBS. 이거 너무 어려우실 텐데 살짝 한번 입을 맞추고 가자는 의미에서 슈츠 이행시. 어려운데요. 슈츠는 KBS2에서 수목 10시에 방송됩니다. 채널 보자. 챙겨 먹겠습니다.